186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. 종목은 나노팀이고요. 매수가가 29,600원이시고 비중이 15%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. 자, 나노팀은 이제 올해 3월 달에 상장을 한 상장되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차 전지 관련주 배터리의 방열 소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데 상장을 하고 나서 3월 달에는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3월 말 이후로는 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. 지금 거의 저점 가까운 곳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 종가가 26,000원인데 이 바닥을 좀 찍고 올라가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, 선생님? 네. 뭐 가능할 것 같은데 먼저 소재 쪽에 오늘도 장 이제 끝날 때쯤에 또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이 급등이 좀 나온 것처럼 소재 관련주 들이 아무래도 수급이 좀 먼저 들어가게는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방열 패드죠. 열이 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잡고 그리고 배터리에게 이제 방열 패드를 씌우면서 열 전도를 조금은 좀 축소시키는 이런 패드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에 좀 납품 많이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실질적으로 이제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드이기 때문에 장비도 아니고 좀 부품 쪽에 해당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소재 먼저 간 다음에 뭐 장비라든지 부품주들도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시면 지금 이제 상장한 이후에는 39,450원까지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좀 내려왔거든요. 그래서 이런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잔존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 조금씩 올라오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이제 가능할 거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먼저 24,000원 선까지는 이제 돌파가 가능하게 되면 그때 상황 봐서 다시 한번 25,000원이 넘는지 3만 원 부근까지 가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더 이상 밀리지는 않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만 지켜준다고 하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어느 순간 조금씩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. 그렇지만 단기적인 것 흐름보단 중장기적인 전략을 좀 깨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먼저 24,000원 넘는지 좀 체크를 좀 해보고요. 그런 이후에 다시 한번 27,000원, 8,000원 선까지 갈 수 있는지 요 정도 되면 사실 좀 이제 현금화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죠.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목표가 24,000원, 2차 목표가 27,000원 선까지 온다고 하면 그때는 현금화 하시는 쪽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손실 줄여서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. 1, 2차 목표가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.